여수시청 내 팀장급 직원의 갑질과 권오봉 여수시장의 간담회 보도와 관련해 여수시가 MBC에 정정 보도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권 시장의 인터뷰 내용과 여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보도 내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 말들이 많습니다. 신속성이나 확진자 동선의 구체성이 떨어져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지난주 제21대 총선의 후보 등록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선거 전국이 시작됐습니다.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여수 갑 선거구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단전 단수 이후 노숙 농성 중인 상인들이 농성 300일째를 맞았습니다. 이들은 여수시의 소통 의지가 부족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1대 총선의 후보 등록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 전국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보름 뒤면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직접 뽑아야 하는데요. 여수 MBC는 오늘부터 지역구별로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여수 갑 선거구의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뒤늦게 경선 후보의 이름을 올린 뒤 극적으로 본선 진출까지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주차련 후보는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과 여객선 공영제 도입, 여수항 육성 등을 토대로 여수를 해양관광, 해상물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단 주변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 환원 사업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우리 여수의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사업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8년에 이어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한번 출사표를 낸 미래통합당 심정우 후보는 국립대학교 종합병원 유치와 상포 웅천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자신이 설득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시민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주는 실사구시의 정책을 펴겠습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장수희 후보는 국회의원 수 축소와 결혼수당 지급 등 당 차원에서 정한 이른바 33정책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또 여수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정책 속에 들어있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시행해서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재선을 노리고 있는 무소속 이용주 후보는 율촌 2-3산단의 조기 착공과 농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총괄하는 전문기관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요트 전문 학교를 설립하고 요트 레저 장비 복합단지를 조성해 여수를 요트와 해양 관광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여수의 이익을 지키고 여수에 관련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재선 의원이 꼭 필요하다. 모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주차련 후보와 이용주 후보 간에 불거지고 있는 상포지구와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공방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 전체 정규직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급여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전남 지역 지자체장들의 월급 반납 결의에 직원들도 동참하기로 하고 1,700여 공직자들이 급여 일부를 기부하는 방법으로 모두 8,200만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기부액이 조성되는 대로 시 예산으로 편성해 곧바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동천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확대합니다. 순천시는 벚꽃 개화로 나들이객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천 벚꽃길 등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나간읍성, 드라마 촬영장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건 확진자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던 이들에게 정보를 주고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확진자 동선의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니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공개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국 여행을 갔다가 광주를 거쳐 목포에 온 20대 남성. 지난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9번째 확진자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A씨의 동선입니다. 광주시는 A씨가 광주에서 다녀간 곳의 상호까지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라남도는 목포시 산정동 소재 식당이라고만 적어놓았을 뿐 A씨가 방문한 곳의 명칭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목포시가 A씨의 동선을 광주시처럼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SNS 상에서는 벌써 공개가 다 됐는데 지자체에서 공개 안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눈 가리고 앙하는 식이기도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전라남도가 지나치게 확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이동한 장소에 대한 후속 조치 등도 두 광역자치단체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방역 완료 여부와 시간대별, 장소별 접촉자 수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 반면 전라남도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확진자가 어디를 갔다 온 거 공개를 하지 않으면 그 예를 들어서 북한군에는 그 동네만 전체적인 가게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정보 공개에 대한 신속성에서도 전라남도는 허점을 보였습니다. 전남 확진자 현황과 전국 현황을 지난 27일 자정 이후 이틀이 지나서야 홈페이지를 정정해 도민들에게 혼선을 줬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당의 도내 의과대학 유치 공약과 관련해 정당 사이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어제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참석한 순천 지원 유세 현장에서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 공약이 제시된 것을 두고 일부 야당들이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의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민생당과 정의당 등은 관련 공약이 언급된 자리에 서남권의 여당 후보들이 참석한 것에 대해 서부권 의과대학 유치 포기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수산물 특화시장 단전 단수 이후 노숙 농성 중인 상인들이 시 당국의 소통 의지 부족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상인회는 노숙 농성 300일째를 맞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유가 어찌됐건 여수시가 일체의 소통 창구를 폐쇄하고 노인과 여성들이 대부분인 상인들을 300일 동안 방치한 셈이라며 상인들의 생계 조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 30여 명은 지난 2018년 단전 단수된 이후 시장 측과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해 여수시의 분쟁 조정 시도도 불발돼 현재 시청사 주차장 옆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내 갑질 그리고 권호봉 여수시장의 간담회 실언 파문 등과 관련해 여수시가 MBC에 정정 보도를 요구해왔는데요. 여수 MBC는 취재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정정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여수시 측은 물론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자세한 그 배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여수시가 전달해온 정정보도 요청 공문입니다. 권 시장의 전체 발언 중 일부분을 부각해 나쁜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상관한테 심한 소리 듣고 뭐 때로는 구타를 당해도 뭐 그거는 그냥 그런 거니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만 강조됐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어디 군대도 그러고 뭐 그거 일절 못하겠잖아요. 여수시는 또 이어지는 이 대목을 비롯해 세대 간 문화 차이가 있다는 부연 등이 빠져있다는 논지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MBC는 이 같은 주장이 사태의 본질과 보도의 취지를 왜곡해 받아들인 데 따른 오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는 초점이 엄연한 범법이자 징계 사안인 직장 내 괴롭힘을 세대 간 갈등 정도로 보고 덮으려 한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모욕적인 언사와 갑질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분노하는 건데 이거를 뭐 세대 차이고 그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진짜 너무 엉뚱한 거죠. 권 시장은 실제로 이번 간담회에서도 가장 반복해 강조한 말이 세대 차이였습니다. 우리 공직 내에서도 세대 간의 이런 차이, 우리 팀장급이든 기존 직원들하고의 그런 인식의 차이, 부모한테도 그렇게 심한 말 안 듣고 다 큰 세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익숙치가 않아. 우리 특히 이제 기존 세대들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구타를 당해도 뭐 그거는 그냥 그런 거니 이렇게 했는데. 이에 따라 구타를 당연시 했었다는 문제의 발언은 권 시장이 이 사안의 배경을 세대 간의 문제로 본다는 가장 핵심적 정황으로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욕설과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는 직원들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술 더 떠 구타를 언급한 자체만으로도 시대착오적이자 경솔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과거 공직사회의 구타 문화를 언급한 자체가 부적절하고 상황인식이 부족하며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시장의 태도 변화, 진상규명을 위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권 시장 측은 여전히 명확한 징계 절차를 요구하는 지역사회 각계의 여론에 즉답을 피하고 있고 갑질 직원을 두둔하고 있다는 논란과 말 바꾸기 등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를 두둔했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해자를 두둔할 이유가 없습니다. 징계를 주면 되겠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확인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내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건 시장의 그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 인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수 MBC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취지에 벗어난 왜곡이나 편집 오류가 없다고 보고 해당 사안과 관련한 후속 취재와 보도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4.15 총선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화진 후보가 주민 아울 권리 충족과 평평성 보장을 위해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장흥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3월 1일 이후 공식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적용해 선관위 주관 토론회 비초청 대상으로 정한 데 대해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으로 선거구민 접촉이 어려운 상황을 외면한 조치라고 항의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 달 7일 개최되는 선관위 주관 토론회 김 후보가 참여하지 않는 대신 10분간의 방송 연설로 대신하는 것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공약을 두고 유족과 관련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순 10.19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는 전남동부 지역 민주당 후보자들이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정치권의 결의가 부족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의원직을 걸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뒤 꾸준히 추진되어 온 여순 사건 특별법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며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순천시 조곡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한 대가 전소됐고 불길이 옮겨붙어 건물 일부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트렁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제한된 기구로 바지락을 채취한 잠수기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쯤 여수시 남면 대횡간도 인근 해상에서 사용이 제한된 고압 분사기와 흡인기를 사용해 바지락 300여 킬로그램을 채취한 혐의로 잠수기 어선 선장 4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앞으로도 해상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3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와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긴급 생활안정비 지원 등이 포함된 501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3건도 함께 의결했습니다.